이거 이름이 런던런 런던런. 아. 안녕하세요.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. 네, 지금 설 연휴인데 가족과 함께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, 재작년에 마카오에서 열심히 일하느라 추석을 뭐 제대로 보낸 적이 없는데 올해는 집에만 있네요. 뭐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마카오에서 같이 일했던 모든 가이드들이 똑같은 상황이에요. 어쨌든 제가 전편에 마카오에 왔습니다 1편을 찍었는데 반응이 꽤 좋더라고요.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마카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고 마카오의 정보를 더 얻고 싶어서 많이 시청해 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호응이 이렇게 좋으니 제가 또 2편을 준비해 왔어요. 저번 시간에는 마카오의 랜드마크죠. 성바울 성당, 그리고 세나도 광장, 어묵거리, 육포거리, 리스버 호텔까지 영상을 찍었는데요. 아, 물론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제 마카오 친구가 저를 대신해서 찍어줬죠.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마카오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카오에 있는 제 친구가 저를 대신해서 마카오 영상을 촬영해줬어요.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마카오 호텔도 관심이 많고 요즘에 또 호텔이 좀 변화가 있대요.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호텔 내부와 외부, 그리고 호텔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에 중점을 두고 촬영을 했으니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. 아, 그리고 이 친구들이 촬영이 처음이라 가지고 약간 서투른 점 이해 부탁드릴게요. 자, 그럼 마카오 호텔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영상 보러 가실게요. 우리가 오늘 유튜브를 찍어야 돼. 왜? 갑자기? 욕만 안 하면 돼. 욕만 하지 마. 알았지? 아니, 오케이? 욕만 잘해. 욕. 욕만 잘해? 밥 먹으러 간다. 보자. 대장금이 어디 있더라? 여기도 사람 하나도 없어. 와. 직진, 직진. 가자. 요거. 떡볶이랑, 이거 하고, 김밥이랑 냉면 시키자. 어. 오케이. 비빔냉면? 네. 원래 냉면. 비빔냉면. 비빔냉면. 배 아무도 안 타나 보다. 다 서 있어. 저로 가자. 띠즈칸. 띠즈칸 전 또 해요. 띠즈칸 전 매매요. 난 바이도야. 매일 왔네. 나 며칠 전에 여기 와가지고 신발 샀어. 진짜? 응. 여기서 세일하니까 100원 얼마밖에 안 해. 100 얼마밖에 안 해. 내 친구는 가방 8개 샀어. 8? 이 집에서. 세일지 안 붙어있는 곳이 없어. 이거 이름이 런던런 런던런. 아, 찐샷형이 바뀌는 거지. 보자. 공사 현장을 돈 들어가는 소리 들립니다. 재미는 상관없어. 어차피 재미없으면 편집 못한 얘 탓이야. 예전에는 여기서 사진 찍으려면 사람들 다 찍었어. 누굴 찍는지 알 수가 없었어. 아휴, 전기세. 네,
처음과 끝을 파리제잉 호텔 에펠탑으로 끝냈는데요.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곳이라서 좀 많이 집어넣었어요. 이쁘잖아요. 많은 분들이 마카오를 빨리 여행하고 또 카지노도 한번 땡기러 가고 싶지만 아직 갈 수 없는 게 현실이기에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런 식으로 마카오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그럼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.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.